김동현 경기도지사가 과거 성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진실 규명이 이뤄진 후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로 도는 성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 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 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18일 국회 행안위 국감을 끝으로 이틀 동안 진행된 올해 경기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출범 100일을 넘긴 민선 8기 경기도의 첫 국감으로 지역화폐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경기국제공항 등 도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 없이 창고를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개발 제한 구역 불법 행위 의심지 306곳을 단속해 51건을 잡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가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 행사에 참석해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 장애인 누림 통장을 소개하고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이 직업을 갖기 위해 훈련을 받는 기간에 기회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